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월산입니다. 오늘은요, 2020년 돼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돼지띠는 어떻냐? 돼지는 뭐 이렇게 돼지 한 마리 딱 올려놓고 저도 하고 있는데 직장운에서 이동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또 생각지도 않게 좀 건수도 많이 생긴다, 계약이 많이 생긴다. 그러면서 어떻게 많이 움직이고 다니시잖아요. 역마살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동도 많고 가만히 내근직하시던 분도 외근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고 금전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 다음에 뭐 주머니가 할아버지가 한 개 더 생긴다가 주머니가 두 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장에서 새로운 업장을 차릴 수도 있고 두 개를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는 거에서 투잡으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좀 빵빵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시고 또 많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도 빨리 고프신가 봐. 그래서 건강에서는 보면 심장이나 당뇨, 혈압 조심하시라고 돼 있어. 왜?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. 그리고 때를 못 맞추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게 돼. 그래서 식욕 억제가 조금 안 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할아버지가 배에 탈이 난게 그 저기 식욕 억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음식 조절 잘 하셔야 된대.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금전운은 어떨까요? 못 받고 있던 금전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두 개의 업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거잖아. 그래서 금전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으시고요. 또 이제 비교를 한다면 꼭 적금을 타는 해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덜컹덜컹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행제수는 아니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을 이렇게 팍 주거나 아니면은 또 뭐 몇 달 분치를 확 주고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전운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전 운에서는요. 썸만 탔던 분들 아니면 알고 지내던 선후배, 오빠, 언니, 그지 여동생 이런 관계가 발전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연애까지 하실 수 있고 사귈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기존에 잘 사귀고 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거리 연애가 되신다면 오해가 생기고 그죠? 속상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별소까지 올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알죠? 멀리 가면 멀리 갔는갑다. 그 시간을 내가 딴 걸로 채울 수 있어야 되고. 또 사실은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돼지띠에는.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가 또 아니고 또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서로 배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동 변동수가 많다. 그 다음에 주머니가 두 개다.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. 돼지띠는 그래도 다른 띠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으시고 좋다고 하시니까 돈 많이 버시고요. 재수 가득하시고요. 좋은 말이라면 예쁜 사랑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